그래서 이 노후 파산이라는 게 그냥 겁주려고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은퇴 문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현역 시절에는 자기가 꿈에도 그렇게 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 파산이 된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 뭐 10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7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후 설계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고 좀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많은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아마 다 잘 아시는 분이실 거고요. 특별히 은퇴를 앞두거나 또 은퇴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분의 강연, 저서, 방송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두 번쯤은 보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은퇴 문제를 가장 현실감 있게 연구하시고 또 대중들에게 강연해 오신 분입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는 강창희 대표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7, 8년 전에 아마 강연 무대에서 제가 대표님을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건강하시죠? 예, 그냥 여기저기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강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또 유머스럽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봄쯤에 모셨던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의 전임자가 되시죠.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서 미래에셋의 은퇴 문제 연구소를 이제 만들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김경록 대표께서 그 바통을 이어받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감 있는 그리고 아주 실증적인 얘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 그래요. 생애 설계 발목을 잡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들. 예, 그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이 뭐 10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7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후 설계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예.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고 좀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예.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네. 저도 이제 3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예.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예.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하...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면서 예. 있는 돈 다 퍼버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예. 그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예. 여기에 걸려버리면 뭐 몇 억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후 파산이라는 게 그냥 예. 겁주려고 예.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은퇴 문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얘기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결코 그게 그냥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그 저는 실감 있게 좀 느끼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후 파산 문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몇 년 됐죠. 일본의 NHK 우리말로는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예.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해야 됐는데 예.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 일본에서 근무를 한 8년쯤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의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짤릴 염려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예.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네.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예.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요? 예, 예. 예.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우리보다 훨 못하네요. 예. 거기는 이제 또 그 후생연금이라서 우리 퇴직연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퇴직연금 하나만 보면 그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주면 130만 원. 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야.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죠. 예. 현역 시절에는 자기가 꿈에도 그렇게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 파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 보니까 재산이 그 인생 생애 주기별로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50대의 가구당 총 재산이 4억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을 치면? 네, 평균을 치면. 예. 거기에서 부채 차입금이 9,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뭐 한 4억 빼면요. 3억 9,700이 순자산 자기 자문인데 예.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문제는 그중에서 그러니까 3억 한 3천만 원 좀 넘는 거가 예, 집이에요. 살고 있는 집. 네. 3억.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그거 빼고 거. 나면 5,900만 원 남더라고요. 금융자산이. 아이고. 그럼 5,9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도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을 지금 현재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43%?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예요. 아, 40몇 퍼센트 중에서? 예, 예. 예.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6.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지금 제가 전체 221조 원 불입금액을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한 3,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1년 생활비도 안 되고 통째로 받아봤자. 그렇죠.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람밖에 없고. 그렇죠. 그 지금 그런 형편이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일본의 가정은 빚이 없어요. 생애 주기별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 분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저축액 분지 부채액 비율을 낸 걸 보니까 일본은 제일 높을 때가 20대 30대더라고요. 네. 180%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죠. 네. 근데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무렵쯤 되면은 60대쯤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집값 떨어지더라도 거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제일 비쌀 때 3억 6천만 원까지 갔던 우리 돈으로 28평짜리 집이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렇게 싸요? 출퇴근을 하는데 28평짜리. 오. 옛날 집이니까 후지기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율을 계산한 걸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제일 높을 때는 우리도 30대가 131%로 제일 높아요. 근데 줄지를 않고 퇴직할 무렵쯤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빚이? 예. 왜냐하면 우리는 15평, 20평 늘리고 20평에서 30평 늘리고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짜리 돈 빌려서 집 사니까. 아, 그게 은행 집이에요. 예. 예. 은행 집.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은행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빚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 하우스 푸어의 염려는 거의 없는데 우리는 빚을 그렇게 안고 있어 퇴직했으니까 만약 그때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날이면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는가. 근데 또 하나 문제는요. 복지 예산으로 이 베이비붐어들을 도와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저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4, 7년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많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52년까지 6년 계속됐더라고요. 그때가 보통 저 출산율 한 부부 한 쌍이 몇 명 낳는가 출산율로 4명에서 3명 정도가 한 6년 계속되고 예. 그다음부터 2명, 1명으로 떨어져서 66년 지금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통계가 발표된 게 50년부터인데 6.25 전쟁 난리 통해서 애를 막 왕창 나가지고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 인구 구조가 세계에서 끝내주는 나라였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그 사람들이 28년 동안에 2,700만 명 낳은 사람들이 다 퇴직하면 금년에 우리 30만 명 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후에 그 저출산 세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양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고 각자 도생 못하면 파산이 되는 거죠. 그게 좀 심각한 문제. 예전에는 아유 자식 교육 좀 시켜놓으면 네. 저 녀석들이 그래도 나 60 넘으면 용돈도 좀 주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야야 네. 나 지금 일 나갔다 올게 이러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지금, 사람이 집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 지금 우리가 보통 대졸들이 뭐 절반 좀 넘잖아요. 취업하는 사람들. 예. 걔네들을 위해서 교육비로 돈을 다 뽑았는데. 공교육, 사교육 할 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나중에 노후에 한 60% 정도가 과다하게 애들 결혼비용 교육비 지출하면 60%가 노후 파산될 것 같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대 여명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은 그만큼 일을 더 길어진 만큼 많이 하면은 네. 그나마 그래도 충격이 완화될 텐데 어떻게 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 연령은 더 빨라진다고 하니까 그 공백이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저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의 크레바스다 네. 그런 이제 상황도 금방 오는 거죠. 그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더라고요. 예.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명퇴가 있어서 그런지 55세고 중소기업이 51세고 대기업은 49세더라고요. 60세까지 주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8%밖에 안 되고 예. 퇴직 후에 재취업 같은 준비를 하고 나오는 직장인의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퇴직에 대비해서 준비를 적어도 40대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첫째는 가정경제에서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예. 빨리 제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지난 30,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요. 이거를 줄이자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그 자식들에게 관련된 그 지출 있잖아요. 예. 이걸 줄여야 우리도 살고 자식도 산다는 것을 예. 빨리 인식하고 젊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이 고령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든지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단계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예. 주택연금이라도 예.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해 두지 않으면 노후가 괴롭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일본 내각부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당신의 지금 이 주 수입원이 뭡니까? 노후에 사는데 네. 그 주 수입원이 선진국들은 이 연금 수입이더라고요. 대부분이 7, 80%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주 수입원 사람이 12%밖에 안 돼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이니까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연금이 비교적 넉넉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이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사느냐?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어요. 자식이 도와준 게 주수입원이에요. 네. 그게 72%. 예. 근데 지금 그게 25%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도와주는 게 주수입원 사람이 이미 우리도 25%밖에 안 돼요. 요즘 뭐 자식이 도와주는 게 주수입원이라 안 도와달라고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마 10년쯤 해가지고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식이 도와주는 게 주수입원인 네. 사람이 미국처럼 0.4,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뭐 0.7,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40대부터 생각하고 줄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삼층연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끔 요즘 보면요.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노후
퇴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걸로 주식을 사가지고 네.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거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 이 자산관리 전략이 인생 단계별로 세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현역 시절에는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 네.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거는 그거를 이제 적립하면서 그 돈으로 뭐 펀드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부터거든요. 네. 2단계는 뭐냐면 모아둔 돈을 인출에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평균을 보면 모아둔 자금의 한 4% 정도씩 매년 빼쓰고 예. 그 남은 돈을 혼합형 펀드 같은 걸로 해서 한 3% 정도를 운용해서 가면 가능 오래 갈 수 있다. 아, 4%는 이제 인출에 쓰고 3%는 늘어나고. 예, 예.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빼쓰는 걸 덜 빼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연금 수입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이미 가입을 늦게나마 해서 30만 원 받고 있고. 그럼 160이네요. 160만 원.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서 또 몇십만 원 벌고. 네. 그러면 뺏어놓은 돈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예. 강연료도 받으시고 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2억 원의 이 정기예금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게 요즘은 훨씬 더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2단계 인출에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에 인출 금액을 어떻게든 줄이는 노력을 해가지고 한 80쯤 되면 이제 3단계가 되거든요. 네.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네. 예금 같은 데 넣어놓고 그냥 뺏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가능하면 돈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뺏으다가 세상 뜨는데 결국은 나의 노후 자금이 내 수명보다 길어야 되니까 네. 그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줄이는 거, 특히 자식한테 들어가는 걸 줄이는 거, 그다음에 삼층연금을 어떻게든지 만들라는 거, 그다음에 인출 전략을 잘 세우는 거, 버는 전략이 아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노후의 3대 불안이 돈하고 건강,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이거든요. 친구, 친지, 네, 외로움. 네, 이 3대 불안을 네.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결국 일이라는 겁니다. 일. 예. 그러니까 일이 뭐 돈이 되든 일이든 무슨 사회공헌 활동이든 하여튼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들 그러죠. 일 얘기하면 신경질 난다고 일을 주면 누가 안 하느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로 연수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5%거든요. 네.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분들이 100명 정도 다녀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네. 놀래가지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이냐 물어봤더니 다 공무원도 했고 회사 임원도 했고 한 자식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제가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길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당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저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오래 살려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걸 본 쇼크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40년 전. 45년 전. 45년 전이면은 네. 우리 대표님이 혈기 왕성하실 때인데 네. 그때 이미 그런 예, 예. 거에 쇼크를 받으셨군요. 우연히 그걸 본 게 참 그걸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참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본을 이제 따라간다. 네. 뭐 좋은 거를 따라가면 좋은데 예. 어렵고 힘든 것만 따라간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인구 구조가 예. 이제 일본은 초고령 사회. 예. 들어가 있는 상황에도 우리도 이제 예. 곧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네. 은퇴 준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실천 전략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 이제 뭐냐면은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면에서 네.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됐던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4배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한 20년 저 고생을 했는데 네. 우리는 26년 동안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데 우리는 26년 동안에 막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네. 근데 그 적응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결혼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혼상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옛날 생각에서 180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국 절약이라고 봅니다. 절약. 예. 근데 제가 어디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이거든요. 오늘 뭐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뭐 종목이 하나. 아니 이게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오지. 예. 절약을 얘기하면은 예. 예, 기발한 거 하나 찍어줄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예? 절약을 하라니까 그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많고. 그 여기 와서도 출연했던 존리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서울로 발령받아 와서 몇 달 살다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차를 다 갖고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네.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노후 대비의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절약도 어느 순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화가 돼야지. 네.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 가을인데 40대 후반에 예.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집 세 커플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세 커플 중에서 그 애들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대요. 예.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 과외비로 3,380만 원을 쓰더라고요. 3,400 잡고 예. 그러면 1억 벌어서 3,400인데 예. 거기에다가 문제는 예. 거기에다가 문제는 애들 책도 사줘야지 옷도 사줘야지 빵도 사줘야지 그다음에 등록금도 내줘야지 예. 훨씬 더 들 거 아니에요. 외식도 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1억씩을 60, 70까지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끝나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거든요. 연봉 2천만 원 받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돈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노부모들한테 아무리 뭐 그런다 해도 의료비나 이런 거 들고 그러면 결국 60대 들어가면은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표님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예전처럼 뭐 아이들이 대여섯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인데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다른 집 애들 다 시키는 과외, 다른 집 애들이 다 시키는 뭐 특별 활동에 대한 뭐 비용 이런 거 내가 못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원망할까봐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가 뭐 존리 대표께서도 뭐 그런 얘기 그냥 계속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주식 사주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네. 저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평일이나 주말에 강의해 보면 많이 와서 심각하게 듣는 걸 보면은 그런 분들 중에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든지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도 급속하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애들의 장래가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아주 쉬운 예로요. 그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요즘 세무사나 뭐 법무사 일들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1906년이 우리나라 변호사 등록 1번이더라고요. 네. 만 명 늘어나는데 2006년까지 100년 걸렸어요. 변호사 만 명 되는데? 네, 만 명 늘어나는데. 예. 또 만 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렸어요. 아. 또 만 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렸어요. 아, 요즘 그래서 변호사들 뭐 파산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대가 최고 커트라인 높잖아요.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게 본전을 뽑으면 상관없는데 뽑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죠. 고성장 시대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대개는 뭐냐면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어디서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오면 이거 안 되겠구나. 가서 자기 부인한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딱 한마디에 당신은 빠져. 그럼 말도 못 붙이고. 그치, 뭘 한다고 그래.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부부가 저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와서 이렇게 듣는 것. 또 여성분들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일 열심히 저는 합니다. 그분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바뀌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요즘 20, 30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해서 나쁠 건 없는데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셀러리맨이 다니는 직장 그 일에서 받는 그 월급 보너스를 생각하면 그 일 자체가 금융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금융자산을 가진 일을 버는 능력을 가진 인적자본이잖아요. 저는 20, 30대는 이 100세 시대에 오래까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0, 30대는 이 인적자본 투자를 제일 우선순위에 된다고 둬야 된다고. 하기야 봐요. 지금 100억을 맡겨야 예. 1년에 1억 받잖아요. 이자로. 1억도 못 받죠. 뭐 예. 네. 그런데 자기 연봉을 예. 5천만 원 받다가 6천, 7천으로 올린다는 거는 예. 10억, 20억씩 자기 자산이 느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관리의 원칙으로 보면은 예. 젊을 때는 일해서 버는 돈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금융자산 투자도 수익률 높은 거 조금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일해서 버는 돈을 가능하면 많이 벌 수 있는 인적자본 투자 노력을 해야 되고 오히려 퇴직 무렵에 가까우면 이제 월급도 낮아지고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과거 이렇게 한 47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이 그 후에 잘된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일에서 성공하지 않고는 주식 투자에 돈을 벌더라도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본업 그러니까 예. 대체로 다 젊은 분들이 직장인이니까 예.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네. 혹은 소홀히 하진 않지만 동료들에 비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을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예. 재테크에 광분해봐야 예.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냐면 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20, 30대는 우선 3층연금입니다. 그 가입하는 거고 네. 혹시 조금 더 돈이 남으면은 그냥 펀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3천연금 중에서 퇴직연금 있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기 퇴직연금을 매달 지금 불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DC형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없죠. 10%가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10%가. 네. 근데 이제 제게 그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한 80% 정도는 펀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펀드 투자한 사람들의 63%가 처음 펀드 투자의 계기가 뭐냐면 DC형 연금을 가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펀드 투자에 대한 지식을 거기서 쌓아가지고 남은 돈을 이제 펀드에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 소비가 별로 없잖아요. 소위 재테크랄까 자산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종목에 매달리고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너무 그쪽에 많이 시간을 쏟기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 저는 시간도 그렇지만 오늘 같이 예. 또 주식 뭐 갖고 있는 거 확 빠져버리면은 예. 그 뭐 일할 맛이 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분 직장인이 꼭 그거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 하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주머니를 세 개를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생계용이라서 먹고 사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후 대비 위한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러는데 자산 형성 주머니를 열심히 20, 30대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투기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열중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위 트레이딩 주머니 그거는 확률이 절반이거든요. 젊은 현역 시절에는 안 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퇴직할 무렵쯤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10% 많아야 20%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 들어가지고 벌면은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아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 대비 20년 30년 쭉 하는 이거는 거의 무시해버리고 저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깨먹으면 아이 나쁜 놈들 하고 또 이리로 갔다가 나쁜 놈들 여기 막 오르고 있으면은 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뺏어야 했다가 그게 굉장히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네, 모함님은 도로 가니까 맞아요. 저는 20, 30대에 자산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주식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올해 들어서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 이래가지고 주식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도 우리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부동산이고 또 더군다나 집살 형편도 안 돼 보이는데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고 이 부동산도 사실은 글쎄 은퇴자에게 부동산은 필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없는 은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대. 내 집은 하나 있어요. 집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0년 30년 뒤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벌써 작년에요. 네. 일본에서 문고판 책으로 네,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때 그 부동산은 안이불자가 아니고 부채 마이너스 동산이에요. 네. 그 왜 마이너스 동산 시대냐. 일본 아사히 신문이라는 데 1년 동안 연재됐던 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주 간단한 예가 뭐냐면 90몇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던 집이 있잖아요. 물려주려고 보니까 다 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집값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물려받아봤자 세금 내고 관리비만 내야 되고 귀찮거든요. 안 물려받는 거예요. 팔라고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얹어가지고 내놓으니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 합계 특수출산율 6명, 5명 이 시세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애들은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시집장학할 때는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몇 년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요, 근데. 그게 딱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데도 집을 그러니까 못 사서 난리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저는 저금리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를 못하잖아요. 작년 봄에 강남에 저기 재건축한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45평짜리 아파트를 그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20몇 억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답니다. 20몇 억이나 주고 팔았는데도 네. 10억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저보고 그 다시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확 뭐 정신이 없죠. 그럴 때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금 삼중연금이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연금에다가 야 진짜 뭐 그 연금 말고 연금소득 말고 금융소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뭐 배당주 투자도 해라 또 뭐 리츠를 해라 뭐 또 ELS 같은 걸 해라 뭐 그러다가 또 뭐 또 뭐라 그래요 그 상환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금융상품을 단기 이 예측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은데요. 저는 뭐냐면 지금 1% 금리 시대에 한 연 4% 수익 내면은 감지덕지 어우 그럼요 하고 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연봉 600만 원 받는 사람이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그럼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달씩이면 500만 원을 30년 동안 30개월을 적립식으로 DC형 연금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1%로 하게 되면은 1억 한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네. 근데 4%만 수익 내면 3억 한 6천 정도 돼요. 근데 그 노력만 하면 자금이 두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자기 본업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4%도면 기가 간에 안 차죠.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이 결국은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그 노후자금 마련 방법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데 지금 단기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러다가 정말 노후 준비 조금 해놓은 것까지 그냥 다 혼합당 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시잖아요. 네. 이제 노후를 준비해 오시고 또 노후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은퇴 교육 시장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평생 현역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또 국민연금 또 사모님도 이제 일신압 해가지고 또 그것도 좀 늘려놓으시고 당연히 다른 3중연금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50, 60대들에게는 참 부러움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도전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라 혹은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어떤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젊은 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래서 일에서 얻는 그 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3층연금을 일착으로 하고 거기서 또 여유가 생겼을 때 예, 주식 투자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 네. 그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퇴직한 사람이 일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예.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40대부터는 후반 인생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뭐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없을까 예.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불행히도 그런 노력을 못하신 분이라면 좀 체면을 내려놓고 약간의 그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하는 것이 예. 그 본인의 건강, 외로움 이런 걸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3년 전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를 했는데 네.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예. 심사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이 돼 있고 그렇죠. 연금도 300만 원 정도 다 받으니까 예. 아무 걱정 없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90%가 나오니까 절벽이 들어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한 분 사례를 얘기하면요. 지방 공무원으로 상당히 고위직까지 하신 분인데 퇴직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연금도 있으니까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3개월 놀았다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하면 마누라 눈치가 그 보이는데 놀아본 분들이나 노는 거죠. 네. 예. 저놈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또 큰 일거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 차로 모셔다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이분이 싹싹하고 그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인기가 이거. 아유. 근데 요즘 노인 주간 보험센터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저기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근데 그분 있는 데는
그분 때문에 딴 데서 온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네.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내주죠. 네.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돈이 드든 안 드든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참. 근데 그것도 맞닥뜨려서 하면은 또 자리가 없으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네. 네, 그런 쪽에 조회도 좀 높이고.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 일은 결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빨리 현직에 있을 때부터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없애야 되겠다. 이 약간의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약간의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처음부터 폼도 나고 돈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없죠. 없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결국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참 쉽지 그렇구나.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신 바 아주 명쾌하게 아 이렇게만 하면요 여러분 노년 아무 걱정 없으십니다. 내 말만 들으시면은 그냥 아예 지금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라고 얘기 못 하시죠. 예, 그게 노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엄중하고 또 우리의 고민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체험적인 말씀도 하시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은퇴 문제를 고민해 오시고 많은 사례들을 보시면서 느낀 바를 아마도 굉장히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옆에서 듣는 저로서는 아, 다시 좀 제가 자각을 하고 그것을 시간을 두고라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 방송을 듣는 10대도 계실 거고 또 6, 70대 선배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각자의 연령대에 맞춰서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잘 좀 새기셔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더욱 건강하셔서 이런 공헌을 더 오랫동안 해주시기를. 그 밝은 바랍니다.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그대로 되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루스톤 연금 포럼 강창희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비교적 그리고 안락한 노년에 대한 설계와 실천을 잘 해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